야, 인디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올랜디. 이번엔 월랜디 스트리머인 미스잉님과 올 중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저도 올 중도 플레이는 처음인데 이거 엄청 어렵네요. 패를 진짜 잘 봐야 되는 한판이었습니다. 미스잉님 화이팅!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할 만한가요? 올 중도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을 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해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모든 새로운 건 나 혼자는 하기 두렵지만 네. 같이 박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적을 수는 없다? 같이 느끼자 네. 이런 느낌. 아, 나 같이 당해봐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200원. 아, 이거 돈 왜 안 붙어? 업그레이드 이따 끝내야겠다. 이따 감사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번창에서 네, 한 번 더 드릴게요. 오! 제발. 오케이, 됐다. 200원. 오? 이따 200원만 갚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 제 방은 네. 돈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안 갚아도 돼요. 아, 괜찮아요? 아. 네네. 200원만 더 주실래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마지막에 다 뜯어내거든요. 아, 그래요? 200원만 더 주실래요? 그만. 아, 이건 안 되네. 안 되지. 누가 봐도 그 옛날에 그 뭐지 도박 아직 안 막혔을 때 네네. 계속 막매쳐가지고 돈 쌓는 사람 그 느낌인데. 아니 계속 망을 치길래 도대체 얼마나 망하길래 저렇게 하나 했더니 딱 눌러보니까 3만원 모여있어. 3만원이 모여있어요? 아. 오케이, 됐다. 이러면 여기서 내가 조로에다가 이거 패가 프랑키 좀 별론데. 중도면 일단 마뎀으로 생각해야겠다. 그쵸? 네. 아니 뭘 먹었길래 가드 포인트를 바로 찍었는데 패를 사기로 드시네. 누가요? 파랑님이요. 파랑님. 파랑님? 아 그러네. 패 좋네요. 아, 저 스토리 아깝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첫 번째 스토리부터 욕심. 아니, 첫 번째 스토리가 먹기 제일 쉬워요, 사실. 첫 번째 스토리가 하나만, 특별함 하나만 빨리 올리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값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 올리고 바로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쉽게 이번에 안 되겠네. 다음에 보자. 아, 맞다. 이번엔 어떻게 파랑님이랑 보라님도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실 건가요? 중도? 원래 이 방에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셔야 된대요. 네. 다 같이 하셔야 된대요. 진짜 무섭네요. 이게 좀... 합의된 게 아니었고 네. 합의된 게 아니었고 그냥 중도를 하는 부분들은 중도만 해야 돼요. 아니. 일단은 올려보고 나는 조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뭐 가야 되지? 파이어츠 5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꺾어야 되나? 다른 걸로 가야 되나? 파이어츠 5 두고 다른 거 봐야 되나? 대파 보여주나? 와 여기 빨리 깨졌다. 응? 어떻게 먹었어요? 네? 스토리 1등? 저요? 네 저는 특별업을 다 하고 집어넣어서. 와 뭐야 이거 이미 가드 포인트가 먼저 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먹었어? 조로에다가 초파 루피 초파 엄청 잘 붙으면은 마이너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사보이드는 별로긴 하지. 만약에 대파 안 보여주시나요? 저요? 네 어떤 걸 보여줘요?
베이비 파이브요. 아 베이비 파이브요? 네. 여기서 일단 올려볼게요. 말씀하시고 있다. 어 이거 배변 보여주나? 배변은 너무 근데 아유 강폭가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잘 안 가지 않나요? 어 솔직히 막 던지는 거지 보여주나 하면. 아 근데 마지막에는 할 짤 거 없을 때 짝이 있긴 한데. 아 맞아요 맞아 짤 거 없을 때. 사실 약간 짤 거 없을 때 도변 짜세요 배변 짜세요? 도변이요. 왜냐면 저는 이미 광폭화를 보통 짜놓는 사람이라. 그쵸. 그냥 거의 웬만하면은 배변이 선택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하죠. 올라가자. 레이주 가도 돼. 레이주도 괜찮아. 레이주 가기 좀 어렵긴 하겠네. 칼병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업그레이드 마무리하고 그러게요. 칼이 없네. 칼이 없어. 칼이 없어. 어 상디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웬만하면 상디 봐요. 초반에 마뎀충이라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상디를 많이 엄청 가시더라고요. 마뎀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웬만하면 상디를 올려가지고 단일 스타트가 마뎀에선 가장 리스크가 없어서 어디 맞아, 맞아. 어떤 조합을 가도 단일은 얹을 수 있어서 나오면은 좋긴 하죠. 맞죠 맞죠. 단일이 무난하긴 하죠 항상. 할 거 없으면 이제 그냥 상초 간다는 느낌으로 납배다. 상기 초월이 근데 네. 갈라티 안 먹여도 좋은가요? 안 먹이면은 네. 좀 몇 개 같이 짜줘야 되는데 네. 또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야마토보단 좋고 야마토보단 좋다고. 저기요 약간 네. 상기초월 가고 죽지 않으셨나요? 아이 괜히 내려갔다 왔어. 어. 아 배팅? 배팅 토커가 좋게 와 총격 너무 많이 준다. 일단은 저기 오케이 이거 해보자. 올 중도전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좀 긴장되긴 하네. 저는 그냥 네 뭐 죽으면 어쩔 건데 마인드로. 아 근데 만약에 뭐 내기 걸려 있으면 네 그럼 이제 진지 빡겜 모드긴 한데 네. 아닐 때는 뭔가 좀 풀어줘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치 사람은 돈이 걸려야 돼. 돈이 걸려.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렇군요. 오히려 왜냐면... 조랄사 할 때 웃긴 게 많이 나오니까. 아 저는 약간 그 모든 판을 어떻게든 유튜브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깨야 돼. 어떻게 해서든 깨야 돼요. 이게 바로 유튜버의 정신이에요. 유튜버의 정신. 웬만하면은 깨야 된다. 못 깨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이니님이랑 한 것 중에 올릴 수 있는 게 레기온밖에 없는데. 레기온 근데 녹화를 안 했어요. 아 레기온은 어. 그 나중에 다운로드 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 뒤에 했던 짜요짜요 다 뒤지고. 포디 다 뒤지고. 괜찮아요. 원래도 뒤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만 아유. 살아남은 거. 그거 올리라고요, 제가? 아, 이거 제가 올릴게요. 박제해놔야지, 이거. 아이고. 와, 근데 분명히 에이스인데. 어, 아따 중도만 봐야 된다 그랬지? 아, 중도만 보는 게 좀 생각보다 발목 잡겠네? 패가 이렇게 쏠려 나오면 안 되는데, 중도만 볼 거면. 거기 두 개. 몇 나오나? 베이비 가방은 좀 조로 현상검사냐고. 오 고유생 나도 보자. 고유생 지민이!
반더데켄. 반더. 반더면은 지금 나온다. 찍으면 아카이누 히든. 아카이누 초월도 진짜 좋지 않나요? 요즘에? 요즘은 뭐랄까 옛날에 한창 개사기 듣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가나? 아 근데 좋긴 좋죠. 어쨌든 간에 저기 뭐야 광폭화랑 보자 빨리 해주는 거 자체가 사기라서. 네 그쵸. 제가 아카초를 항상 느끼는데 다른 거보다 아카초가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진짜 이 가성비가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라인딜도 부족하지 않고 생각보다. 어 그리고 아카초의 또 핵심이 막타 지가 다 처먹는 거라서 이감도 괜찮아요. 이감도 괜찮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중도 가보자. 두 개만. 아 중도 두 개. 따닥. 가다. 안돼. 아니 씨. 오 제목. 아니야. 장난치냐 지금? 실패랑 압살로 이게 중도야 이게? 아 진짜 노답 진짜. 아 루피 또 주네. 이상해요. 이거 맵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전부터 도박이 이상한데 진짜 이거 심각한데. 이거는 유튜브 각을 잡으라는 원랜디의 깊은 뜻. 아니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유튜브 감성은 유튜브 감성은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클리어하면 아 이게 바로 돈게임 이니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카이누 좋아. 일단 아카이누 히든으로 가자. 강폭화 잡이니까 나쁘지 않지? 스토리도 빠르고 상디 전설 올리셨구나. 아 이게 루피가 너무 많은 게 좀 별론데? 그러게 루피 두 개 적어 어떻게 쓰나? 마린포드랑 천천히 봐야겠다. 그다 지금이디! 지금! 아니! 진짜 이씨. 이것도 제물로 사면 되나? 아 근데 마지막에 아니 장산이 거. 좀 심하잖아요. 중도 확률 몇 퍼센트야 이거 지금. 70%인데 왜 이렇게 쉽해? 아 진짜 저집 미쳤.. 저 집 엄청 잘 먹는데. 진짜 끔찍하다. 이 제물이 좀 괜찮네요. 아 그건 아닌데. 상리에다가 엑스드레이크. 그래도 먹었잖아요. 파랑님 이상 것만 먹어도. 저도 못 먹었어요. 압살롬 먹는 것보단 낫잖아. 거프에다가 키네모니드냐? 어? 키네모니드 애 같네? 의외로? 키네모니드 쓰기 좀 어렵지 않나? 오뎅이 생각나? 오뎅을 보여주나? 오뎅 조로 너무 힘들어. 조등 오뎅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진짜? 근데 또 가면 좋죠. 근데 여기 조로 좀 있네. 조로 보세요. 있고. 뭐 조로 뭐 이거 조로 요거 갖고 뭐 조로 보세요. 조로 엄청 들어갔는데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이미 키네모니드 한번 나와서. 나와서. 거모 루마 받을. 나머지 중도로 맞아 먹겠죠 뭐. 하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나 잘하자. 일단은 잡았고 앞으로도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지금이다. 중도 지금 가자. 아. 와 실패 확률이 거의 50%인데 진짜 심각한데 이거. 아니 적당히 실패해야지 이거 지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아 네 초월 불멸 영원 제한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급을 나누자면요 초월 제한이 좀 더 제한이 제일 낮고 초월 영원 불멸? 요렇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이랑 불멸은 좀 비슷한 급입니다. 근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지금 제가 패가 너무 안 풀렸길래 저는 완전 존버 엄청 하면서 갈게요 이거. 안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패 완전히 중도로 다 봐가지고
만약에 나오는 거 다 보고 가야지. 방금 패 딱 지금 죽기 따고 딱 좋고. 진짜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 전사로 패스요. 전사 패고 일단 이거 잡아주자. 먹고 하고. 미스윙님 그 혹시 나무가 이상하게 많지 않으신가요? 네. 왜죠? 안 해요? 아, 나무 제가 한 두 개 정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잘 쓸게요. 많은가 해가지고. 아니 저 또 실패했어요 도박. 진짜 없을 때서 그래요. 나도 한번 눌러봐야지. 나도 좀 실패했네. 드디어 정의 구현. 정의 구현 됐다 드디어. 나도 이거 지금 무슨 정의 구현을 하는 지금이다. 거야? 가자. 원래 잘 먹는 사람이 악당이에요. 아니 이거 상처는 안 가지. 캡틴 크로 엑스드레이크. 엑스드레이크 맞네. 아, 이거는 검은 수염이네. 검수 가야겠네. 검은 수염. 검은 수염의 아카이누라. 잠깐 스토리를 내 검은 수염 올리면 먹을 수 있나? 만만한 애들밖에 없네. 검은 수 올려야겠다. 빨리. 어디 갔어? 아니야 잠깐 상디도 있고. 오 맞아 빨리 내 거야. 여기다가 스쿼드 스쿼드 검은 수염 옥제를. 아 이거 뭘까요 대체. 옥제가 하나 부족한데 어차피 이원 거 깨지고 만들면 되겠다. 꽝 사력단 하고 어차피 깨지. 목재 하나 사면 되겠구나. 오케이 검은 수염 전설 완성. 배 올리고 이건 만들어줘도 저게 먹어지나? 아, 지금 저건 못 먹어요. 다음 거부터 먹어야죠. 가자! 막 다 먹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잖아. 가자! 28%? 상디 엄청 세네. 샹 슈가 샹크스 바지. 이거 좀 어렵네. 패가 바지에 슈가 슈가를 올린다? 실패야. 공도 부르게 보고. 배 나왔다. 나도 실패도 한번 했다. 진짜 실패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와 다들 도박을 아껴서 했구나. 맞죠? 이안코브죠? 이안코브 가는 거면 버염을 가나요 이제? 이거 중도로 해서 버염 가기 쉽지 않을 텐데 버기가 맞나? 오케이 버염 오토코 나라 킹제? 가능성이 없진 않겠구만. 가보자. 헝거해저드 깨지고 천천히 올려야겠다. 뭐 생각하세요? 거기 한 빨강님 구경 좀 가볼까? 미스윙님 버기 두 개. 나초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나미초월이요? 네.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패가 그렇구나. 나초가 있구나 살짝. 아닌데? 나미. 나미가 많이 있구나. 비비. 크로코다. 그러네. 로우 하나 가고요. 센토마르는. 네, 그래서 로우 아니면 리롤인데. 슈가 돌려보고 정하려. 아. 그렇구나. 역시 슈가를 딱히 쓸 데가 없죠. 네. 마뎀에서는 슈가 쓸 데가 좀 없죠. 페로나를 요새는 잘 안 가가지고. 그치 페로나가 예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라운드 초수 많이 짧아져서
그냥 라운드 줄어들 때마다 같이 너프 먹는 애? 맞아 맞아. 랩 하도 안 되는데. 아 그냥 아니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셔야 됩니다. 중도 빨강님이 명령하셨어요. 어, 방장님이 명령했어. 오히려 중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하지 말라 그럴 뻔했네. 힘들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분위기가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됩니다. 아유 백화. 여기다가 추가. 일단은 다 보자. 아예 부상을 소리가 내리는 거 아니니까. 아 이게 중도만 보니까 확실히 좀 어렵네요. 어. 중도까지 더 신경 써야 되니까. 되니까 특별함 더 확실히 잘 봐야 돼서 어렵네. 여기 오뎅 나올 뻔 했나 보네. 올라가자. 안타까워하는 걸 보니. 일단은 광폭카랑 보스는 걱정 없고 아카이누이드랑 고문수염이니까 상의를 올려야 되는데 유마 드레스로사 그 다음 것도 봐야 되고 아카초 패가 나오나? 뭐네 아카초가 아카초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다. 시불은 좀 그럼 페로나 모리아 요즘에 모리아는 어떤가요? 전설이요? 네 모리아 전설이요. 그냥 쓸 수 없으면 쓰는 느낌? 그냥 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페로나로 가시고요. 아니요 그거 네 그 이감이 되면은 굳이 페로나 안 하고 모리아가 더 나아요? 더 낫다고 들었어요. 저 안 써가지고. 아 엄청 안 좋아하시네요. 제 조합에는 없는 네 저는 어. 좀 루나 차라리 루나메 간다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 루나메를 가세요? 루나메가 더 왜 의외다. 그쵸 저 비주류 좋아하나봐요. 남들이 안 가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에는 확실히 진짜 잘 안 가는데. 아니 마지막에 뭔가 써도 있고 아니 뭐 오지 있고 한데 네. 나올 거 다 있으면 그냥 아 그럴 때 간다. 오케이 먹었네. 일단은 미션 하고 갱배지 좋겠다. 분해되는 게 짱이긴 하죠. 그쵸. 실패. 6년 갈까? 아니면 2패로. 2패로예요? 아, 화가. 에영. 총병 엄청 많긴 하네요. 총력 진짜 징그럽게 많다. 여기 너무 많으신데? 이거 다 털려면 애연관일 것 같은데. 어. 참 모르겠고 마르코 가고 생각해야겠다. 마르코는 진짜 약간 별로지 않나요? 저 무대임에서도 쓰기도 애매하고 마댐에서도 쓰기 애매하고. 네 이감이죠 이감. 네 이감 30% 근데 이감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 그냥 50%라도 됐으면은 그냥 아쉬운 레코, 대로 막 쓸 텐데. 레코마무시 짤재료보다 못한 녀석이. 레코마무시 짤재료 두 개가 50인데. 그러네요. 키드랑 저기니까 알로사우루스니까. 아 마르코에 15까? 그 정도도 좋긴 하겠다. 올라갈 수 있으면. 그래도 대부분 진짜 예전 에보에 비해서 캐릭터들이 많이 다 급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방향 평준화 많이 됐죠, 진짜. 옛날에는 진짜 단일만 갔던 것 같아. 나 초과하지 생각해서 초월을 박아봤네. 괜찮나? 마르코 있으니까. 마르코는 네, 저거밖에 없네? 사보 초월밖에 없네? 상디 스타트라? 어쨌든 그거예요. 힘들다. 나도 힘들다. 이 툴이 빨리 깨져야 될 것 같은데. 스톤이 없어가지고 힘드네. 존버를 너무 오래 하나? 일단 중도 보자. 분해 강화. 아 그만 나와 아쿠마. 크로코다이 우속. 우속이 하나 더 나왔어? 그랬어? 우속 좀 많은데 나? 샹크스 전술 또 가나? 샹크스 전술? 그렇게는 가야겠네. 탱크스 일단 뽑아야겠다. 너무 빡빡해서 스턴이.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중도 뭐 하겠지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낀다. 조금 빡빡하다고. 해가 중구 난방인 것 같아. 그쵸. 너무 이제 다 어려서. 그리고 흔함이 좀 많이 털리는 것 같아요. 하나 올릴 때마다 생각보다 많이. 제가 저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 올 목 빡 플레이. 그때도 보면은 흔함이 부족하더라고요. 안 흔함 많이 나오는데 도박에서 하도만 보면서 올 목 빡 플레이 해봤는데 좀 힘들더라고. 분노하는 매우 후지토라 좋아. 두 분은 그럼 물댐으로 가는 거네. 샹초나 샹초는 힘들지 않을까요? 미싱 바데스가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잡혔네. 아 애변 이제 됩니다. 애변 이제 돼요? 오, 네. 많이 사람 됐네. 막타 먹자 샹크스! 빵. 어 이거 뭐 왜 못 먹었지? 이거 샹크스 이거? 아 이거 와, 못 먹네? 이거 못 이길 먹어? 줄 알았는데. 와 못 먹어? 물댐을 간다고? 물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물댐을 선택하셨네? 두 분이?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왜 큰일 났어요? 특별함이 안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도 더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특별함이 지금도 안 없어질 것 같아서. 저 초월이 어지럽네. 초월이 수비. 보상치기 해야 되나? 어렵구나. 갱배, 오, 갱배지! 분열. 바로 가, 바로 가. 여기요. 그럼 반칙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어떤 분이 하도 하나씩 몰래 껴서 누르래요. 누구야? 정답을 하고 일단은 전환하고 시작 크라운. 아카초 검수? 쿠마스터나 나가고? 그림이 좀 나오지 않냐? 그치? 샹크스랑 쿠마스턴 그리고 모리아 그냥 쓰고 상디를 올리고
자, 특별함. 마지막 특별함 보상이다. 갱배지 하나 더. 갱배지 잘 나오네, 몸판. 갑자기 뭘 갈 건지 정해졌다. 쿠마로 일단 올려서 쿠마 가야겠다. 뭐 가세요, 그래서? 시라초를 얹어보려고요. 시라초? 아, 시라우시 초월. 쿠마부터 짜는 게 맞겠지? 촛박 없네. 헤르멧 파노서가 개빡센데요. 저희도 지금 빡세요. 나는 저희 중서로 물탱크한 게 난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 복잡해서 말도 안 나와. 얘네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서. 쿠마는 됐고 폐문 바로 가고. 그거는 팔아야겠어. 쓸데없어. 배 줬어야 되는데. 눈물 나는 거 많아요.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많이 눈물 나 지금. 물 닦아요. 제발. 고도 보여줘. 아니. 그놈이만 그만 좀 실패. 그놈의 실패는 있어. 종일 실패하시네 이분 아주. 이게 패를 다 쓸 수 있을까? 많이 없애긴 했어요. 그래요? 구경 가볼까? 와 진짜 엄청 쓰졌네? 뭐야? 많이 없앴죠. 그렇다고 아흔남이 막 통통 빈 것도 아닌데? 이거 흔남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지? 저기 좋겠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고 있구나 지금. 행복해. 왜 나한테 지금 심각한데 저기 어쩐지 웃더라고. 실력 차이. 아니 이거 어떡해. 오케이 스캔으로 먹었다. 좋아. 일단은 스토리 들어가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될 거야. 그럼 그럼. 아까 야마토 깨는 거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뽀록이었습니다. 보라님 죽겠는데? 아 오지토라 초월이라 라인 잘 잡네. 아니 방금 벚꽃 쓰셨어. 아 벚꽃 썼어요? 네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스티 치울 뻔했구만. 나도 죽겠는데? 지금 스톤이 안 잡히네. 일단은 아카인 올려야겠다. 안 올리니까 노딜이다. 올려라 일단 올려라. 죽겠다. 아 초파 없는 거 봐. 징그럽게 초파가 없네. 원래 초파가 되게 안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초파에 선의를 이렇게 많이 넣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초파에만 넣는데 선의. 이게 또 선의 초파 넣을 때랑 상디 넣을 때랑 기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맞으면서 상디는 그래 네. 또 쓰겠지 하는데 초파는 아 내가 여기 넣어야 돼? 이러면서 넣는. 와 이거 그렇게까지 그런... 많이 쓴다고? 로우랑 키드인데 와 이게 또 부족해 또 부족해. 초파 두 개 더 부족하고. 이번에는 제가 아마 죽을 것 같네요. 보니까 패가 약간 저를 죽이려는 암살의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이거 지금 심각하게 조금 말려있다랄까? 일단 아카츠 올라가면 그래도 어떻게 버티긴 할 거야. 60라운드 초반까지는.
감사히 당할 패긴 하네. 남아있는 게 왜 그렇죠? 쏠리기도 되게 쏠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빡빡합니다. 위치에다가 해고 나서 죽은 게. 자, 아카이노 추월 가자. 오, 막타 내놔라. 그거라도 먹어야죠. 아카초 지금 이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가자. 아카초 보여줘 너의 힘을. 빵. 아이씨 못 먹었네. 어, 나도 못 먹었는데. 아니 왜 못 먹어요 계속. 유성강하고 아카이노가 스토리 딜 하나 좋은 거 보고 한 건데 이 자식. 중도 한번 하고. 아쿠마 멈춰. 잘못했습니다 제가. 쿠마 엄청 나오네 이번 판. 일단 특강 업은 해야 돼. 아, 내 배가 있었구나 하나. 배가 있는 게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아 루피 계속 주네. 이거를 휴가를 가야 되나? 배를? 아카초 어, 만화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아니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배 나온 게? 아 휴전 그냥 네. 휴가 희귀함으로 만화젠 쓰시고 상디를 아니 상디를 아이고 야 이건 너무 스턴도 문제인데 이감도 문제니 전체적으로 전체 확인해보자. 샹크스 이감 없네? 이감이 부족하네. 무비드 코짜기는 힘들 것 같고 박맥은 일단 올라가는 게 맞아? 박맥 중도 일단 나왔으니까 하자. 해만 보면 딱 루치각인데 루치전선 좋은 소식 곧 폐문이 깨집니다. 폐문이야? 나 선택해서 몇 개인지 봐야겠다. 아 그래 선택해서 많긴 해. 중간에 좀 스토리를 먹긴 해서. 아오키지 좋은 소식.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오키지 그거라도 붙어야지. 나도 이거 빈둥대다. 어, 파랑이 죽겠는데? 어, 피처타이거 빨리 돌아가야지. 피처타이거 없어가지고 스턴 안 잡혀가지고 그렇구나. 검은 수염 키네모. 검은 수염이 너무 비싸다. 쿠마를 아 좋은 생각 났다. 쿠마가 두 개 있다면은 추가 만화젠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마한테는 그쵸? 좋죠. 그래 그래 그렇게 가면 되겠네. 쿠마가 있다면은 이거는 쓸 수 있어 이 조합. 추가로 패 불릴 수도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굉장히 긍정적이네. 감동받았어요. 지금 그렇게라도 살려야 돼요. 일단 시라초 올라가셨네요. 네 올라올 때긴 했죠. 스파니 지금 올리고 A형의 시라초라. 와 진짜 특별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루나메 보여주시나요? 아까 어? 말씀하셨잖아요 루나메 간다고. 근데 루나메 갈만한데요? 네 딱? 루나메 딱 팬데. Not bad. 위에다가 검은 수염이 있는데 단일이 없으면은 모으기 용이죠 뭐. 어 지금 보니까 뭐야? 단일이 안 나오겠네? 어, 그렇구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단 하나씩 넣어야지. 와, 이번에 진짜 많이 넣었다. 부족하기로 말할 수 없네. 여기 갈 때 칼병 하나랑 초파 하나, 칼에 초파 하나. 여기서 틈에 초파 이렇게 넣었다. 나왔고 뭐, 제발! 아, 하나도 안 붙네, 노형님. 자식들, 제발 하나만 붙어주지. 방맥? 방맥은 아직도 좋은 것 같죠? 네, 방맥은 항상 얹히면. 네. 좋죠. 맞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항상 좋다고. 비상기 스모커 잡고 미션 하고. 이감이 너무 문제네 다른 거보다. 와, 스턴이 너무 센다. 그게 맞나? 맞나? 크로코다일에다 올리고 레이주를 올려야 되나? 어허. 오, 레이주. 아우, 레이주를 올릴 패가 안 나오는데. 레이주를 보상해서 먹으면 되죠. 보상해. 라스. 나오겠지? 오케이. 베이비를 써버려서 안 나와. 베이비가 비싸네. 사실 다니엘도 없는 거라 패가 진짜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패는 아니에요. 지금 조합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루나메 올리는 그림이군요. 루나메 도변인데 짤 수 있을까요? 아니, 목재를 모을 수 있을까요? 목재는 되겠죠. 이거 팔면 은근히 솔솔 할걸요? 버기 엄청 많아가지고 버기랑 우속 좀 팔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나빼. 자, 일단 저도 이감을 채우긴 해야 돼서 중도 두 번 보고 마지막 중도 스모커. 스모커 좋아. 오리야? 페로나 히든 하나 간다? 선택지가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모리아라. 아니야, 지금 아카초 있는데 로로클은 아닌데. 이가모 일단 해놓고 나왔! 나왔! 지금 안 나오면 힘들지. 에휴, 한번 봐준다. 점수 제발! 조로랑 샹크스 뭐 나오셨어요, 보통 혹시? 로우랑 시저요. 오, 로우 좋네. 아쉽네, 써버려서. 로우 초였구만. 페로나 올리고. 편하게 깨겠네. 하이브리드가 돼버렸네. 크로커랑 팔 거 좀 팔아야겠다. 우리야 슈가를 내가 올렸구나. 아, 슈가를 내가 올렸네?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짜고 있었지? 슈가가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 페로나이든 가야 돼. 가야 돼. 페로나이든 무조건 가야 돼. 이 프레저 터졌나요, 저희? 뭐야? 프레저요. 프레저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일단 지금 되게 복잡해서. 자 일단은 추가 올리고 초파에다가 빨리 올려. 아우 제발 제발 힘내. 좀만 버텨. 다 왔어 다 왔어. 모리아에다가 압살롱 나왔다. 페로 하나 더 가야 되고 오소보소 하나. 하나 더? 아 그러네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일단 둘은 팔고 파랑이죠 돈주. 고문이 필요하시군요. 이거 한번 팔 돈입니다. 아니 하도를 왜 눌렀어? 실수로 하도 눌렀네. 압살로 누른다는 게. 잠깐 여기서 페로나가 나올 거고. 페로나. 페로나 힘 있는데? 아 정신 안 차리네. 페로나 좌. 많이 힘드신가 보다. 지금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게라도 만들어. 마치 노린 것처럼. 남이 전설 뽑으려고 그랬어요, 님들아.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네, 진짜. 원래 그걸 모르네. 어? 그걸 모르네. 원투데이 하나. 배 올리고. 조로 달라고, 그치. 이거 봐, 조로 뭐 잘 나오네. 이거 딱 나오게 딱 나오겠네. 초파 넣고, 이거에다가. 우리 아니, 팔고, 이거 도변 팔고. 뭘 위습으로 그냥 삭제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언제 다 모아? 어. 로빈, 루치. 페로나 칼병 하나 초파 하나 초파 둘. 칼병 하나 초파 둘이다. 초파 둘 쿠로 복제줘요. 얘만 내놔. 비비에다가 나왔다. 다음에 전설까지 나왔고 이러면 됐지. 단일이 없긴 한데 괜찮을 거예요. 빵딜이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꽃딜 써주고 검은쇠로 땡겨주면서 가야 된다. 목재 금 필요하신가요 혹시? 아 이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보라님이 찢어받고 네. 감동받아서 돈 주셨어요. 아 주셨어요? 아 다행이다. 나도 써야 되는데. 오케이. 만화 제노프 해주고 돈 다 썼다. 알뜰하게 잘 썼다. 만화 채우고 이번엔 뻘짓 안 하니까 무난하게 깨겠다. 오케이. 네 중도 그래도 잘 하시는데요? 잘한다고요? 아. 네. 아니 이게 운이 좋았어요. 이게 워낙에 마지막에 보니까 좀 그래도 붙어주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엄청 힘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아카초가 또 치트키니까. 이나지. 무슨 살살 녹네 살살 녹아. 페로나 위치 살짝 바꿔주고 장난감 쓰고. 어우 엄청 세네. 미스잉님 엄청 센가요? 센데요? 미스잉님이 엄청 센데요? 아 제가요? 네. 저도 스틸러니까 스틸러는 나... 항상 세죠. 지금 나만 유카가 20짜리인데?
잡고. 오케이. 그러게. 오, 다들 잘하신다. 이거 솔직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나고자 없이 잘 오. 지나갔네. 다 깨겠는데? 이러면 재미없는데. 누가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누가 안 죽나? 드린 거 뺄까요? 이게 나라면? 저기요. 제가 죽겠습니까? 설마? 그럼 내가 아닐지 당연히 제가 죽을 리 없죠. 에울리 형이 한번 해주자 일단. 아 이거 너무 겹친다 진짜. 근데 검은 세움이라서 그나마 좀 그러긴 하는데 완전히 그냥 바코드 그 자체네. 74. 또 지나갑니다. 아, 이거 지나가는 거 PTSD 있어. 저 시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분이 좀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예. 빼줘야 이거 정신 차리실 것 같은데. 제 겁니다. 아 저거 보라님이에요. 보라님. 제가 드린 건 보라님이야. 아 그래요? 아 보라님 거였어. 아 나 파랑님한테 시저 준 줄 알았지. 아, 아 그거였구나. PTSD 올 PTSD 아, 보라님 내가 왜 다 보라님 지금 당황했네. 진짜 이렇게 난 어? 아무것도 보라님, 안 했습니다. 보라님 깜짝 놀랐겠네. 아니 시저 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깜짝 놀랐겠네. 제 거 아니에요 시저. 제 거 못 움직여요. 사람들이 악마라서 살짝 움직여 보래 막. 삭제만 잘해도 괜찮을 거야. 어우 뒤 좋네. 와 진짜 세긴 세다. 어우 진짜 겨우 살았다. 다 딸피긴 한데 애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쿠마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오케이 깼다 저요 승리. 뭐야 못 봤잖아 파랑님. 유카형 에이 에이 에이